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자, 학생들의 봉사활동 내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지시사항을 풀이 한번 해봐라. 이런 문제죠. 자, 문제 1번의 1번의 첫 번째 지시사항은 봉사기관 테이블을 열고, 기관 코드 필드는 S-00과 같은 형태로, 영문 대문자 1개, 그 다음에 대시기호 1개, 숫자 2개가 반드시 포함돼서 입력 마스크. 자, 이거 많이 해본 부분이죠. 우선 그 문자를 필수로 입력받아야 됩니다. 이제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필수로 입력받아야 되고, 대시에 숫자 2개도 반드시 입력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입력 마스크 문자를 이렇게 사용해 주면 되죠. 자, 지금 여기에서 영문 대문자 한 개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문자가 표시될 수 있도록 입력 마스크 지정해 주면 되겠고요. 자, 이건 닫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시사항은 봉사 내역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 시수 필드에는, 자, 여기 이 필드에는 자, 유효성 검사 규칙이죠. 자, 1에서 8까지의 정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주면 1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봉사 내역 테이블에 봉사 날짜, 필드는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여기에 작성해주면 되겠죠.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데이트 함수 사용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얘는 그 다음에 재학생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학과 필드는 잘안 보이니까 좀 얘죠? 중복 가능하게 설정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연락처 필드는 빈 문자열 허용해주면 되고,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주고요. 자, 열어서 정리해보면 이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확인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서 어쩌고저쩌고,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 엑셀, 가져오면 되겠죠. 찾아보기를 눌러서 지시한 경로에 있는 그 파일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경로에서 파일을 열어서 지정을 해주도록 하고요. 자, 정확하게 읽어보아야 되겠죠. 추가 기간 범위에 어쩌고저쩌고 봉사 기관 추가 테이블을 생성하는 것이니까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면 되겠고요. 여기서 추가 기관이라는 문제에서 정의된 이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되겠네요. 채팅의 머릿글, 그다음에 기본 키 없음. 그래서 이것의 이름은 봉사 기관 추가 테이블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계 작업이죠. 자, 봉사 내역 테이블에 기관 코드 필드는 봉사 기관이라는 테이블이 없으니까 추가를 해 주고요. 자, 다시 봉사 내역 테이블에 기관 코드 필드는 봉사 기관 테이블 기관 테이블에 기관 코드 필드를 참조하고, 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하고요.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겠네요. 닫고 저장해 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 2번이죠. 봉사 내역 입력. 자, 이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우선 기본 보기 속성부터 처리해 주면 되겠죠. 기본 보기 속성. 을 이렇게 지정해 줘야 되겠죠. 미리 보기 그림을 보고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레코드 선택키와 탐색 단추가 표시가 되도록 설정해 줘라.
자, 현재 폼에서 새로운 레코드의 추가나 레코드 삭제가 가능하도록 해라.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 있죠? 요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본문 영역의 TXT 기관명에는 기관명을 바운드 시키고요. 그 다음에 TXT 봉사 날짜에는 봉사 날짜를 바운드 시키고, 자, 그 다음에 폼 바닥글 영역의 TXT 종시수라는 곳에 컨트롤에는 시수의 종합이 표시가 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을 해라.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앞에 텍스트가 붙네요. 얘도 붙고 한칸 띄워주고. 자,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폼 보기를 한번 볼까요? 자,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과 뭐 유사하게 동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나타난 것을 확인을 했고요. 저장을 하도록 하고, 자, 다시 디자인 보기에 들어가서 봉사 내역 입력 폼의 폼 바닥글 영역에서 txt 봉사 시수 합계. 자, 여기 컨트롤에는 학과가 회계 학과인 학생들의 봉사 시수 합계가 표시되도록 설정을 해라. 컨트롤 원본 지정해주면 되겠고요. dsum 그냥 합계가 아니고 조건에 맞는 합계. 자, dsum 함수는 인수가 필드 테이블 조건 이렇게 들어가고요. 우선 필드는 시수의 합계니까 시수 필드의 합계를 구해주고, 그 다음에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쿼리 테이블을 이용해주고, 여기서 쿼리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학과가 회계 학과인 경우, 학과가 텍스트니까 회계 학과인 경우 이렇게 dsum 함수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부분이죠. 그래서 미리 보기 그림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장해 주고 우선 얘는 닫고요. 그 다음에 봉사 내역 관리라는 폼을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이 폼의 머리글 영역의 오른쪽에, 자,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단축 컨트롤을 생성하시오. 그러면 뭐 이렇게 하나 복사해서 뭐 적당하게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겠고요. 뭐 다른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얘의 이름은 CMD 출력 이렇게 해주라고 했고요. 캡션은 출력 이렇게 처리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것을 클릭하면 어쩌고 저쩌고 생성해서 지정하시오. 매크로를 생성해서 지정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 이대로 두고요. 매크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봉사 현황 보고서를 열어야 됩니다. 오픈 레포트 봉사 현황 보기 형식은 인쇄 미리 보기. 자, 다른 뭐 특별한 조건을 입력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하고요. 이 매크로의 이름은 보고서 출력 매크로 이렇게 해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것을 단추를 클릭하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서 출력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폼 보기를 살펴보면 얘죠? 이렇게 다 클릭하면 봉사 현황 보고서가 뭐 어떤 특정한 조건 필터는 없고요. 그대로 열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문제 2번까지 끝이고요. 그다음에 문제 3번이죠. 봉사 현황 보고서 만드는 것. 아, 동일한 기관명, 그룹화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학과 필드 기준으로 정렬을 하나 추구하라. 학과 필드를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렬 추구하라는 문제죠. 이렇게 추구해 주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몰이클 영역에 TXT 날짜. TXT 날짜. 자, 페이지 몰이클 영역에 얘죠? 예. 이 TXT 날짜 컨트롤에는 표시 예와 같이 표시가 되도록. 자, 지금 형식이 기본 날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 날짜 형식에서는 우리가 1까지 표시가 되니까 여기에서는 네 자리의 YY년, 그 다음에 한 자리의 월, 이렇게 사용자 정의 형식을 지정해 줘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명 머리글 영역에서 머리글 내용이 페이지마다, 자, 이 부분이죠. 지금은 아니요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를 지정해 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본문 영역의 TXT 기관명, TXT 기관명이라는 컨트롤의 값이 이전 레코드와 같은 경우. 자, 이렇게 내리다 보면 중복 내용 숨기기죠. 예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전 레코드와 같은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해 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TXT 페이지에 우리가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5페이지 중 2페이지. 5페이지가 전체 페이지니까, 페이지즈. 그 다음에 텍스트 처리해주면 되죠. 페이지 중. 현재 페이지. 그 다음에, 역시 텍스트. 이렇게 지정해주고요. 미리 보기로 확인해보면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미리 보기 그림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장하고, 자, 여기까지 하면 문제 1번은 처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 문제 3번의 2번, 봉사 내역 관리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 폼의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CMD 입력, CMD 입력. 자, 요 단추죠? 이것을 클릭하면 프로시저이기 때문에 온클릭에 프로시저를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 이걸 클릭하면요, 새 레코드가 추가되는데, do command 개체의 go to record 메소드를 이용해 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문제에서는 새 레코드가 추가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인수가 있는데 우선 오브젝트 타입은 뭐 디폴트 값으로 두고 오브젝트 네임도 현재 폼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니까 뭐 그대로 두고요. 지정해 줄 것은 AnnewRec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네요. 여기서 문제가 새 레코드가 추가되도록 해라. 새 레코드가 있는 곳에 포커스가 가도록 해라. 이런 얘기니까요. 그 다음에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TXT 봉사 내용이라는 컨트롤러 포커스가 set 포커스가 가도록 해라.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죠. 저장을 해주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포커스가 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입력이라는 것을 딱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레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로 가고 TXT 봉사 내용이었죠. 컨트롤러 포커스가 이동하도록 한다. 자, 요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 내역 입력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 TXT 학번 컨트롤을
얘기했네요. 더블 클릭하면 재학생 관리 폼을 폼 보기 형식으로 여는 재학생 보기 매크로를 생성해서 지정하시오. 자, 그럼 역시 매크로를 만들어 줘야 되겠고요. 여기서 폼을 열어라라고 했기 때문에 오픈 폼이고 재학생 관리 폼을 폼 보기 형식으로 여는 자, 뭐 기본 상태 앵노멀이죠. 상태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재학생 보기 매크로를 생성해라. 조건문이 필요하죠. 학번 필드의 값이 학번 필드의 값이 같으냐? txt 학번과 지금 이 폼이 봉사 내역 입력 폼이죠. txt 학번. 자,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이 매크로의 이름을 재학생 보기 매크로 이렇게 지정해 주라고 했네요. 저장하고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지정을 안 해줬군요. 학번에 대해서 이벤트 클릭했을 때 재학생 보기 자, 이렇게 자,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바뀐 것에 대한 그 학번에 맞는 정보를 폼 보기 형태로 보여준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 4, 처리 기능 구현. 자, 쿼리 디자인에서 작업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요런 그 매개 변수 쿼리를 만드는데 또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이라고 했네요. 봉사연한 쿼리 만들고요. 자, 우선 봉사 현황 쿼리를 이용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해 주면 되겠고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과 같은 필드를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우선 봉사 날짜, 기관명, 시수, 그 다음에 학번,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봉사 내용. 자, 이렇게 추가를 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쿼리 실행 후 생성되는 어쩌고 저쩌고 봉사 날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어서 표현을 하라라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 이 문제는 우선 그 매개 변수 쿼리와 그 다음에 테이블 생성 쿼리가 함께 합쳐져야 되겠네요. 우선 매개 변수로 동작하는 부분부터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이 지금 학과명의 일부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학과를 추가하고 얘는 이제 그 실제 표시는 되는 것은 아니죠. 이제 매개 변수 쿼리로 동작할 수 있게 조건만 입력을 해주도록 하고요. 여기서 일부만 입력해도 되어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like 연산자 이용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속에는 프롬프트를 넣어주도록 하고요. 자, 여기 필요한 프롬프트는 매개변수과 입력창에 있는 조회할 학과명의 일부를 입력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죠. 자, 우선 이 쿼리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경영인가요? 네. 이라고 눌러주면 우선 그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선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끝이 아니라요. 우리가 매개변수를 입력해서 나온 결과를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 테이블로 저장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쿼리 유형을 테이블 만들기 쿼리로 만들어주고요. 새 테이블의 이름은 문제에서 지정한 것처럼 조회, 학과, 봉사, 현황이라는
테이블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됐고요. 이 쿼리의 이름은요, 학과 현황 생승이죠.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럼 실제로 얘를 이렇게 하면 문제에서 그 경영이었죠. 경영. 이렇게 하면 이렇게 조회학과 봉사 현황이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지죠. 두 가지가 좀 결합이 되어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요. 역시 쿼리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쿼리 디자인에 들어가서 우리 봉사 내역과 재학생 자이 테이블을 이용해라라고 했고요.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학과와 그 다음에 봉사 학생 수. 봉사 학생 수는 이런 필드 이용하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시수, 종시수, 시수.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기관별 봉사 현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뭐별 그룹으로 묶으라 요약. 그럼 얘는 총시수 합계. 얘는 개수가 되겠죠. 여기서 인원수, 인원수, 개수, 수, 개수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그다음 얘는 얼라이어스 다 지정해 주면 되겠죠. 문제에서 봉사 학생 수. 그다음에 시수는 총시수. 이렇게 얼라이어스 지정해 주고 실행해 보면. 자, 미리 보기 그림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장해 주고 이 쿼리의 이름은 기관별 봉사 현황 쿼리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봉사 내역 관리라는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폼의 오름 단추와 그다음에 내림 단추를 클릭하면 시수를 기준으로 정렬 수행하도록 얘를 클릭하면 오름차순 정렬. 얘를 클릭하면 내림차순 정렬되도록. 자, ORD BY, 그 다음에 ORD BY ON 속성 이용이라. 클릭하면 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폼에 2.ORD BY가 기준은 지금 시수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고, 현재 폼에 ORD BY ON을 작동하도록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오름만 처리할 것이 아니고 내림도 처리해줘야 되죠. 역시 똑같이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내림은 내림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폼 보기로. 자, 지금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죠. 아,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죠. 이 상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고 정렬이 되었죠. 시수 지금 시수를 기준으로 정렬하라고 했으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었고요. 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